네, 안녕하세요. 데디제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음 주 6월 7일 날 발매될 새로운 앨범인데 이제 주변에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좋은 곡으로 나오게 됐고요. 이번에는 옴므의 이현씨가 이제 현이 형이 도와주셔서 작곡, 작사, 프로듀싱까지 다 맡아주셔서 좋은 곡으로 나오게 됐고, 곡 분위기는 지금 날씨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선선하게 들을 수 있는 시원한 곡인 것 같고요. 미디엄 템포의 좀 서정적인 멜로디랑 그 남자가 이제 이별을 겪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노래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들으시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이렇게 새벽쯤 들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. 집에 늦게 들어가요. 한 2시쯤? 일단 달콤커피가 분위기가 다른 커피숍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마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저 같은 30대들한테는 이런 커피숍이 되게 낯설거든요. 저희 같은 30대들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그냥 해서 가는, 그냥 말 그대로 커피숍에 불과한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즈넉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이 있다는 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익한 것 같고, 앞으로도 이런 공연들이 많아져서 저 말고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보통의 이제 아티스트들은 어떤 한 가지 색깔을 많이 고집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,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려고 노력 중이에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알고 지냈던 혹은 존경했던 많은 아티스트들과 지금 협업 중에 있고, 아마 첫 번째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 다음으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곡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랑 좀 어울리지 않을 만한 다른 아티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곡에 녹아 들어가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재밌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나렌터 화이팅!